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원구 축구장 대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협회 회원팀, 준회원팀, 비회원팀 모두 합하여 노원의 축구팀은 28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 축구협회가 지정한다는 365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평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축구를 합니다. 2020년 4월 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하다가 5월부터 11월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에 축구를 합니다. 이 팀은 어르신도 아닌데 노원구로부터 4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명부를 받으니 몇 명 되지 않는데 들어보니 회원이 100명에 월 1만 원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굳이 할인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서비스공단에서 제출한 지난해 배정 내역과 첨부된 입금 내용상 365팀을 대조해보니 5월에는 16타임을 배정받고 15타임분을 입금하였고 7월은 19팀에 18타임을 입금하는 등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인 이니시스 상세 내역을 보니 좀 달랐습니다. 또한 이니시스를 보니 축구협회 배정은 남초르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어 어느 클럽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볼 때 공단의 운동장 사용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구협회든 아니든 운동장 사용료는 서비스공단 계좌로 바로 입금하도록 방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마들구장 등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구장 사용료, 납입 내역 지난 3년치 감사해서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임원 승계를 못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임원들이 축구장 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집행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축구팀은 새벽녘 FC로 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서 10시까지 마들구장을 이용하도록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팀 관계자는 그 시간을 내어줘도 다른 팀은 선수가 적어 공을 찰 수 없다 라고 했다는데 서비스공단은 다음 다음 달 6월부터 그 시간을 개방해 다른 팀이 예약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합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영리 목적 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FC가 배정된 거로 보입니다. 이를 포함해 특정 팀이 수년간 같은 시간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건 분명 특혜입니다. 본 의원은 새벽녘 FC가 노원구 팀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검색해보니 어느 사이트에 신입회원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1월까지 모임 지역을 서울 노원 마들스타디움이라 하다가 올해 2021년 들어서야 노원구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마들스타디움을 전용구장으로 여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을 너무 오래 점유하도록 둔 행정의 잘못이자 협회 전 임원들의 패권주의가 부른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어진 우선 배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운동장을 오래 차지한 팀을 배정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와 노원구체육회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 구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얼마 전 운동장 사용료 입금 내역 비교 확인을 위해 축구협회에 해당 통장 거래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장이 공석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운동장 사용료는 노원구의 세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차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운동장 배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